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조금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레드벨벳이란.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이린이랑 슬기 이두 명을 제일 좋아해요. 아, 근데 이름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레드벨벳. 그죠? 근데 원래 그룹인데 두 명이 나와서 이제 따로 앨범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두 분에 대해 궁합을 여쭤볼 거예요, 복제를 가져와요. 점을 봐야. 지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이게 워낙 이렇게 잘 되다 보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한데 이두 분이 이제 따로 나와서 활동을 팀에서 각자들 하긴 하는데 이분들이 각자 활동하는 게 제일 많네요, 보니까. 그죠? 근데 생긴 거 외모도 두 분이 완전히 다르네요. 아이린 씨요? 아이린 씨가 그 팀의 첫째예요? 나이가 가장 많아요? 리더? 그리고 굉장히 겉으로 보면 활동적으로 많이 보일 거예요. 보일 건데 실제로는 내성적이고 생각이 깊고 좀 조용하신 편인 것 같아요. 여성스럽고 막 이런 거 잘하고. 손재주 있고 뭐 이렇게 혼자서 소소하게 생각하고 이런 성향이지 사회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주시는 분 같고. 슬기 씨 같은 경우는 머리가 비상하고 개성 있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제일 잘할 것 아,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시는데 이제 뭐 작곡 편곡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공부 더 하시면 이게 지금도 아마 이쪽으로 재능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쪽으로도 그러고 그 성향이 되게 많이 달라요. 물론 두분다 되게 뛰어난 분 같아요. 꼭그 자매들이 있으면 큰 언니랑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궁합이. 둘이 근데 경쟁 심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경쟁 심리가 그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둘이 가서 합이 맞아서 잘 돼야 되지만은 아, 내가 이거는 이런 부분은 더 잘하고 싶어라는 거 욕심이건 욕심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어차피. 서로 좀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것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둘이 컴백을 하잖아요. 컴백을 하는데 과연 이 컴백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결과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발매, 그 뭐라 그래요? 요즘에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뭐 CD 이런 거 빨리. 이래서 저희 신어머니께서 꼭 TV를 보라고 하셨어요. 죄송해요. CD가 아니라 이제 아, 그 음원. 내 음원. 어, 음원. 음원으로도 순위 차트 꽤나 치고 금방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오히려 이 뒤에 활동을 생각, 근데 이 팀만이 아닌데? 보니까 컴백하는 팀 굉장히 많을 텐데, 여자는? 경쟁자들이 있을 거야. 조금 닭살 돋았던 게좀 제가 알아봤는데 네. 6월 달에 컴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 팀들 아니에요? 여자 팀들이 상당히 많을 뭐것 같아서. 트와이스라든가 아, 그분들은 이름은 네, 알아요. 블랙핑크라든가. 제가 아, 그룹 이름만 아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경쟁 상대가 지금 보고, 눈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많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말씀 안 드렸던 건데. 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이 음원 차트가 이제 솔직히 지금 1위로다가 2순위 보여요. 그러니까 2순위? 2등까지는 일단, 2, 3순위까지 그냥 나오면은 올라가실 거는 보이거든요. 그 하다가 중간에 막 구설수 이런 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예능 같은 거 혹시 출연 계획이 많으신가 봐요, 이 팀이. 두 분이 예능 같은 거 이제 출연하시고 그러면 재밌게 하려고 서로 막 이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뭐좀 뭐라 그러지? 사이가 좋은 것 같이 하면서도 막 아마 아이린 씨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조금 언니같이 터프하게 하고 이런 성향이 사회적인 성향일 거예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하실 것 같은데 또 약간 두 분이서 끈끈한 인간적인 부분 이런 게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용을 그거를 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 슬기 씨가 많이 활동하고 막 치고 나갈 때거든요. 올해부터가 막 이제 막확 활발해질 때예요.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들뜰 수도 있어요. 이분이 들뜨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또 개별로 둘이 하니까 많은 속에 있다가 나오면 이분이 더 빛처럼 확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행동에서 약간 구설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게 그 행동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 가라앉혀야 될 때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나서면 안 될 수. 오히려 빛을 많이 발해야 되기는 하는데 네. 이게 둘이 나오니까 집중이 더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잘못이 아닌데도 약간은 구설 탈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큰 언니랑 막내 동생 같다 그랬잖아요. 네. 아, 큰 언니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둘이서는 아주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또 티격이 할 수 있지, 여자끼리니까 이렇고 저렇고, 어이씨, 막 이러고서 이럴 수 있잖아요. 언니니까, 큰 언니니까 이럴 것 같고. 네. 또 아이린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분이 데뷔하기 전에 연습 기간이 길었나 봐요. 네. 맞아요? 그것까진 모르세요? 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거예요. 기회가 왔어도 못 잡고 이러면서 원래도 좀 조용한 성격이지만 성격도 많이 바꾸셨을 거고 사람을 볼 때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좀 널찍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동생을 봐주실 것 같아요. 크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해서 치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오면은 음원 차트는 처음에 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 오. 네. 쭉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궁합을 예를 들어서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지금 8점? 이번 궁합 8점? 그래도 꽤나 높은 점수네요. 아, 전 점수로 주지는 않는데. 네. 만약 비유를 한다면? 네, 비유를 8점. 한다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활동을 보통 얼마 정도 해요? 그거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 활동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아, 그거를 좀 잘하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활동을 만약에 활동을 잘 된다,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활동 오래 하는 거고. 일단 사이가 좋아야 되는구나. 그죠. 8점이라도 10점 만점처럼. 왜냐, 이 2점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2점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슬기 씨가 진짜 막 이렇게 왜 연예인들을 별이라 그러잖아요. 네. 별이 막 빛나가지고 막 번쩍번쩍 광이 나고 막 활발하게 막 이럴 지금 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 전에 바로 데뷔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참 지금 6월이면은 7월, 8월 넘어가고 그러면 더 이렇게 오를 거예요, 기분이. 그게 실제로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전 볼 땐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인간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실 때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린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차분하면서도 내년으로 끌고 가는 힘이 아이린 씨가 있으니까 두 분이 그걸 잘 조절을 해서 맞추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슬기 씨가 굉장히 개성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고요. 네. 사고력도 그렇고 알고 보면은 분명 얘기해도 되죠. 네. 저 같은 정확하게 이북부리로다가 만신부리 집안의 자제입니다. 위로 윗대로 더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정말요? 아, 신가물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꼭 무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더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분명일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말한 역시 거예요. 본관이 그럴 거라고요. 활동 정말 잘하세요. 저는 사실 몰라가지고요. 제가 레드벨벳을 응원할게요. 굿당에서 음원 차트 팍팍 치고 올라가시고 예능 활동도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꿀 같은 예능 그 프로그램이 분명하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을 꼭 보여주셔야 할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아주 짧더라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